드디어 축보정을 배울 때가 왔어요. 앞으로 제가 점진적으로 계속 팁을 쓸 건데 이 축보정 개념을 제대로 안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축보정이 뭐냐면 팽이동의 상위 개념인데 공격을 맞추기 위해서 접근하고 피하기 위해서 백대시하고 이 모든 게 축보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던 거죠. 게임 자체에서 직관적으로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솔직히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건 완전히 숙련자용 최고급 스킬이에요. 축보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게임을 할 줄 알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자, 뭔가 느끼셨나요? 아마 축보정 개념 없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겠죠? 그럼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내가 천천히 다시 알려줄게. 붙었다 매니. 첫 번째로 공폼벽컴 다 맞고 벽에 몰렸어요. 굉장히 불리하죠? 이때 저는 프레임이 굉장히 불리해서 방어밖에 할 수가 없어요. 헤야치는 보고 쓸 수 있는 10프레임 기술로 벽방이 가능해서 커킹은커녕 팽이동도 조심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뭔가 잘 보이죠 이제? 제가 사용한 이 모든 스텝들이 축보정에서 응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렇게 하고 개발렸습니다. 이번 뼈대님이거든. 겁나 잘해. 진짜 개잘해. 말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뼈대님은 진짜 프로해도 돼. 참고로 뼈대님한테 개발린 영상 하이라이트는 이거고 전체 영상은 이겁니다. 근데 뭐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개발려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이건 축보정 서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나서 움직임이 굉장히 최소화된 모습이고, 만약 축보정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축보정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과 싸우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스텝이 좋으면 움직임 그 자체가 공격이 돼요. 상대에게 움직임을 유도하기도 하고 좋은 포지션을 잡기도 하죠. 대시가드, 횡가드, 백대시가드, 백대시 앙끼, 횡앙끼 등등 철권에 존재하는 모든 스텝들은 결국 축보정에서 기인해요. 여담이지만 이 모든 가드 방법도 전부 교육할 예정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점은 여러분은 이미 다 축보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알고 쓰는 게 아니라서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랑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라 공부하는 기분이라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해보자고. 아, 참고로 횡실에 대한 기본 개념 없이 그냥 갑자기 이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횡이동 기초 영상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걸 보고 다시 이 영상 봐주세요. 철권에서 기술을 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상대와 내가 정축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방 기술과 내 횡이동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이때 횡실을 늦게 치면 못 피해요. 이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아, 횡쳤는데 왜 맞아? 아, 왜 내가 횡 치면 안 피해줘? 딱 이 소리 나는 부분. 자, 이 두 개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두 번째 조건 기억하시죠? 횡신과 기술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
지금 맞은 이유는 횡신을 너무 빨리 쳤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횡신은 횡신을 친 그 순간만 회피 성능이 발휘돼요. 그건 빨리 횡신을 친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치면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횡추족에 따라잡혀요. 자, 그럼 시스템은 또 뭐냐? 씨발 설명해. 예. 이 영상을 보시면 이미 횡이 틀어져 있는데 기술이 캐릭터를 따라가요. 심지어 어퍼는 관시계로 피하는 게 정석인데 관시계로 축이 틀어져 있어도 기술이 따라가죠. 기술이 횡을 잡는 것도 있지만 게임 시스템이 그래요. 자, 이 상태가 정축이에요. 그리고 카즈야가 관시계로 횡신을 쳤어요. 우리는 이때 상식적으로 대쉬하면 캐릭터가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철권에서 모든 기준은 상대 캐릭터예요. 그래서 기술을 써도 행동을 해도 백대시를 해도 대시를 해도 캐릭터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처음 시작하는 유저들도 별 다른 움직임 없이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는 이유예요. GTA 같은 자유도 높은 3D 게임 해보면 엄청 허공 깨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제 썩은 물들은 이 축보정 시스템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죽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모르면 맞아야지가 딱 이런 거라니까. 축보정은 바꿔 말하면 정축을 만드는 행위예요. 그럼 정축은 뭐냐? 정축은 상대와 내가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 게임 스타트 상태가 가장 정축 상태고 상대가 횡을 쳤을 때 나도 맞춰 움직이면 정축이고 이 행위를 축보정이라고 말해요. 축보정을 하는 방법 자체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기초원리 영상은 끝났어요. 이제 축보정을 이용한 응용 스텝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대로 때 보고 싶으면 알지? 아직도 구독 안 한 후보 없대? 다같이 강의자!